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. 야,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끝까지 확인해 봐야지. 문부터 열어봐. 예. 아, 이게 사람이 그런데 있을 리가 없. 어, 찾았습니다. 어, 저기요. 저기 괜찮으세요? 들어오세요. 살려주세요. 열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. 아, 도대체 이 창고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아무리 나가려고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. 뭔 소리예요? 문 잘만 열리던데. 그렇게 하고 그냥 바로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지금 다 다른 구조대원들이 오고 있으니까요.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. 근데 어떻게 이 안에서 열흘 동안 버티신 거예요? 아, 목이 마른 저는 급한 대로 바닥에 고인 물을 마시면서 견뎠습니다. 근데 제가 마신 건 물이 아니었어요. 피! 아니, 이런데 피가 있을 리가 없... 뭐야? 아, 진짜 피가 있어, 뭐야? 어, 나 집에 갈래. 야, 서대현 씨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, 이상해요. 야, 환자분 지금 당황하셨잖아, 어? 이럴 때 침착해야 돼, 어? 환자분, 예. 어떻게 된 일인지 상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. 예. 아, 저는 이 폐쇄된 창고를 게재해서 사용하기 위해 둘러보러 온 길이었습니다. 근데 갑자기 문이 닫히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열리지 않았어요. 많이 힘드셨겠네요. 정말 참 힘들었던 건 저 환풍기 사이로 저를 쳐다보는 눈동자였어요. 눈이 마주칠수록 창고 안에는 오도 그 사람이 사악한 웃음소리가 웃음소리? 아이고, 야, 왜 이렇게 무전을 안 받아? 아, 이게 잘 안 돼요, 여기가. 야, 무슨 냄새야 이거? 예? 피비린내 아니야? 피비린내. 여기 환기 좀 시켜야겠다. 여기 안에서 문이 안 열려요. 열어놔야 돼. 아, 무슨 소리들. 그래서 열어놓을게, 그러면. 어떻게. 뭐야? 문이 자동으로 닫혔어. 아, 뭐 하는 거야? 왜 호들갑들거리? 장비 있잖아, 장대원. 장비로 문 따면 될 거 아니야. 아, 그러게. 문 따. 빨리 나와서 환자를 좀. 해체. 정말 여기 이상해. 정말 여기 이상해. 다들 진정해. 사실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정확히 10년 전에. 아, 10년 전 얘기를 왜 꺼내요? 가만 있어. 이 창고로 구조를 나온 적이 있었어. 그때 갑작스런 폭발 사고로 한 대원이 목숨을 잃었지. 살려달라는 그 대원의 처참한 비명 소리에도 한 명을 위해서 10명이 희생이 될 수는 없었어. 그날 이후 이 창고 주변을 지날 때마다 그 죽은 귀신이 눈앞에. 아니, 나도 오지 마, 오지 마. 뭐 하는 거야 지금? 아니, 오지 마, 오지 마. 너도 올라 그래. 진짜 오지 마. 진짜 진정해. 진짜 이럴 때가 아니야. 진정하라고. 진정해. 빨리 여길 빠져나가야 돼, 어? 네! 분명히 방법이 있을까? 찾아봐! 저 어디야? 이 커튼 뒤에 창문이 있는 거 아니야? 안 돼요! 거기 열면 안 돼요! 뭐야? 혼자는 안 죽어. 전부 죽일 거야. 하지마. 전부 죽이는 거 아니야. 전복 죽일 거야. 이 대장님! 아, 왜 이제 왔어요? 아, 여기 너무 무서워. 아, 그러고 하필 아, 송 대장님이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. 어떻게 된 얘기야, 송 대장? 송 대장이라니? 갑자기 송 대장 얘기를 여기서 왜 꺼내?
아, 송 대장님이 수정 얘기를... 아니, 아까... 어디 갔지? 도대체 뭘 본 거야? 네? 송 대장은 10년 전에 폭발 사고로 여기서 죽었잖아. 그게 뭐 어떻게 된 거야, 그러면? 그럼 10년 전에 죽은 송 대장? 혼자는 안 죽는다고 했지. 폐교라 그런지 아주 으스스한데요. 아, 사람이 있는 거 맞아요? 이 학교로 들어가는 게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고. 예. 아, 뭐 이런 데 사람이 왜 있어? 이런... 어! 예, 있습니다! 한잠 저기요! 예, 정찰해보세요. 괜찮아요? 아, 예. 아, 이봐요! 아, 어쩌자고 이런 데 들어왔어요? 아, 저는 이 학교의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. 어젯밤 뭔가에 홀린 듯 여기까지 오게 됐고, 정신을 차리고 보니 10년 전 실종된 미술반 학생이 저 창문 밖에서 저 쳐다보고 있었어요. 아, 그럼 그 학생이 살아 있었던 거네요? 여긴 4층인데 어떻게 창문 밖에 있죠? 아니, 왜 이렇게들 떨고 그래요? 정신들 차려요! 뭐 하는 거야? 정신 차려! 아, 근데 미술실이라 그런지 확실히 그림이 많이 있네요. 아니, 다 학생들인가 봐요? 아, 그 학생이 실종된 이후 누군가 밤마다 미술반 학생들의 그림을 그려놓고 사라지기 시작했고, 여기에 그려진 학생들 모두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. 에이, 말도 안 되고 그림 그린다고 사람이 죽는 게 어디...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. 집에 갈 거야. 야, 서대원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뭐가 무섭다 그래? 예? 나와봐. 예. 정 환자분, 예.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? 아, 그 실종된 학생은 미술적으로 아주 미래가 유망한 친구였습니다. 근데 입시 전날 불의의 사고로 오른손을 다치는 바람에 그 이후 그 학생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근데 그 친구가 실종된 이후로 이 학교에는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. 뭐야? 무슨 소리야? 어? 여기 뒤에서 난 것 같은데? 열어봐. 무슨 거 나만 시켜요? 빨리 열어봐. 어? 뭐 아무것도 없는데? 뭐야? 뭐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가 혼자 나고 뭐야 여기 진짜? 잠깐만. 잠깐만. 이건 또 무슨 소리야? 어? 그림에 그 학생의 저주로 학교에는 온통 비밀인 내가 진동하고 내게 건강증명아 내게 건강증명아 내게 건강 무전을 왜 안 받는 거야, 나? 아니, 몰라. 내가 오다 듣기로는 이 학교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. 어떻게 된 건지 저한테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. 예, 전 밤마다 그림을 그리고 사라지는 그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몰래 미술실을 찾아왔습니다. 그리고 미술실 문을 여는 순간 그 실종된 학생의 얼굴이! 얼굴 보이지 마. 얼굴 마주치지 마. 나 얼굴 마주치지 마. 얼굴 마주. 나 얼굴 마주. 아야 아야 와그라. 이 얼굴 마주치지 마. 잠깐만요. 모두 조심해야 돼요. 왜요? 무슨 일이에요? 이 시간만 되면 미술실 안에 조각상이 움직이게 되고. 그 조각상과 눈이 마주친 사람은 모두 죽고 만다고요. 나왔어! 아, 아니야, 나 뭐가 아니.
넘어가서 넘어. 진정해. 다들 진정해. 진정하라고. 어? 안 되겠어.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아. 어? 빨리 빠져나가자고. 빨리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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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요. 야, 또 뭐하는 빨리. 미친겠네 정말. 야, 진짜. 야, 빨리 나와. 빨리. 빨리 가. 야, 서대원. 예. 빨리 출발해. 빨리. 어, 대장님. 브레이크가 이상해요. 무서워. 다 그렸다. 계세요. 저 신고 받고 왔습니다. 계세요. 아, 아 예, 예, 예. 어, 제가 신고했습니다. 예. 도와주세요. 이 집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. 아, 누가 있다뇨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아, 여긴 얼마 전에 실종된 저희 형의 집입니다. 그런데 매일같이 책장에 있던 책들이 떨어져 있고 누군가 이 집을 어지럽히기 시작했어요. 저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 몰래 집안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. 그리고 그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. 아, 예. 근데 그 CCTV에 아무도 안 들어왔으면 진짜 없는 거 아닌가요? 아니에요. 집안에 누군가 있다니까요. 아니, 이렇게 누가 있다 그래요. 뭐야? 아, 아무도 없는데 혼자 흔들어져서 움직이잖아. 어, 대박! 어, 나 집에 갈래! 야, 서대원 정신 차려! 이럴 때수록 침착해야 될 거 아니야? 어? 너 빨리 내려가서 네. 이 집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와. 제가요? 왜? 무서워? 아니요! 무섭긴 누가 무서워, 진짜! 지금 신고자분 그 형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예, 저희 형은 작가였습니다. 홀로 작품에 몰두하기 위해 얼마 전에 이 집을 계약해 혼자 살기 시작했고 며칠 전에 한 권의 책을 완성했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. 그럼 이 책에 단서가 있을 수도 있겠네. 확인해봐. 아, 안 돼요. 그 책을 열면 안 돼요. 이 책을 열 때마다 지속이 시작하는데 영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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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광. 야, 왜 이렇게 호들갑들이 뭐하고 있어요? 웃으라는 거야. 현장 나와서 지금 어? 호들갑들 떨지 말고 저기 서대원이 이 조사 다 했으니까 주변에 자세히 얘기해주고 정리를 빨리 하고 하죠. 예. 얘기해봐. 아니, 원래 이 집은 몸이 불편한 여자가 혼자 살고 있었답니다. 근데 1년 전 이 건물에 큰 불이 났고 안타깝게도 그 여자 혼자 살아남지 못했대요. 근데 그 이후로 누구든 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시커멓게 불에 탄 소리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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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손잡이라. 신정들해, 어? 그냥 나쁜 소문일 뿐이야. 어? 집안에 있긴 누가 있다 그래? 아주 뭐야? 무슨 소리야 이거? 아, 아무도 없는데 컴퓨터에 글자가 쳐진 것 같은데요? 야, 설마? 아이, 중간! 가지 마. 나도 나한테 살 빼라 그랬으니까. 제발 우리 진정 다 하자고. 뭔가 잘못된 걸 거야 분명해. 어? 뭐야? 웬 고양이야? 어, 아무래도 집안에 고독 고양이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? 야, 설마 그 집안 어지럽히고 그런 게 고양이 소행하냐? 아, 나 괜히 겁먹었어. 아유, 거기 고양이인가 보네.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? 네, 무슨 일 생기면 연락 주세요. 아, 네? 아니에요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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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마세요. 아이, 고양이네, 아유. 고양이네. 이상하다. 고양이일 리가 없는데.
누가 있다고 했잖아요.